그래도 내 침대 위 한편에서 자줘. 그대의 자리를 남겨둔 채로. 이 노래를 저희 이제 멤버 이제 종현이 형이 엄청 연습을 했던 곡이었어요. 이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워낙에 노래를 너무 잘하고 와 멋있다 데뷔 준비할 때부터 보면서 막 따라 부르고 저도 연습도 같이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멤버들하고 제가 함께 했던 세월이 되게 길어요. 숙소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애틋한 이 감정을 아, 이 노래가 사실 이별곡이지만 약간 나 나름대로의 이런 마음가짐으로 부르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. 모든 기억은 이젠 둘로 나눠져 그대에게 추억이 내겐 너무나도 아픈 눈물로 돼버렸죠. 오늘도 그 흔적들을 지워볼까 하루를 보냈죠. 결국 그대로인데 그렇죠. 내 눈에 고인 눈물 하나 지우지 못해 자꾸 흘려버리는 나인데. 멤버분이 애정하시는 노래를 직접 네. 한번 불러보시고 싶으셨던 네네네 이 선곡 이후부터 뭔가 멤버분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. 아, 올해 네. 샤이니가 15주년이죠. 네, 2008년 맞아요. 데뷔니까. 아, 진짜 오래됐죠. 우와. 좀 신나는 노래를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싶어서 노래방 가면 진짜 부르는 노래거든요. 네. 소녀시대 누나들의 이제 다시 만난 세계. 모든 날